정말? 아 진짜. 어,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저 산으로 갈게요. 우와. 자, 오랜만이죠.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뭐 MBN에서 뭐 이분 나왔다면 사실은 예, 흥행 보증수입니다. 예. 아, 우리 산속 우리 저 자연인들의 아이돌 우리 이승윤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MBN의 아들 이승윤입니다.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춥습니까? 아하. 산이랑 별로 다를 거 없어. 난방이 안 되나? 자연인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되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 진상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야, 진짜 저기서 이제 진상짓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하고 사회에 이렇게 찌든 분들이 아마 네. 산 속으로 가서 힐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진상들을 산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 아, 사실요, 난 이분들 보면서 우리 저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이분들 기본적으로 억지 미소가 살짝은 참.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 밝은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웃어야 되거든. 가면을 올라가야 되거든. 네. 한번 좀 이분들 한번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판매직입니다. 예. 판매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편하게 보는 좀 방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 CS팀에서 이제 그 강사 같은 걸 하셨어. 근데 오히려 그냥 그런 데 있으신 분들이 그 직업병인가 봐. 아. 그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깐깐해. 엄격한.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그런 거 있죠. 본인도 약간 직업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시죠? 없어요? 아니, 오히려 눈치를 더 보게 돼. 아, 내가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저 직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안 살 건데 괜히 들어가서 보면 저 직원도 또 매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게 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얘기한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아, 진짜 컴플레인 그 레터에 언니 제가 서비스직에서 근무해서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 진짜 이렇게 보면서 진상들 어떤 그 행태들을 많이 알려가지고 좀 사회가 좀 이렇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화점 들어놓은 손님. 아, 방송인이 나와서 보리구나. 매장을 보시는 것처럼 진열대를 쓰고 왼발이니? 아예 매장 한복판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저 정도면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옷도 뭐 나름대로 차려입은 분이. 네. 야 뉴스에까지 나왔구나. 근데 저걸 찍고 있네요. 직접 찍고 있네요. 그냥 저렇게 찍고 있는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 SNS에 올리고. 근데 니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주 그냥 반말 칙칙하면서. 도 지금 다 공무 서면으로 얘기하는데 어디서 전화해. 공식 입장을 벌써 얘기해갖고 하라고. 한 번만 전화 더 해가지고 나한테 하면 진짜 내가 X대도 날려버려. 아우 웬일이니. 아 뭔 짓이야 저게.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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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저였군요. 아 수제구두. 아. 그 분하고 인연이 된 거는 11월 달에 저희 매장의 디자인 하나를 보시고 예. 이제 마음에 드셔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작을 하셔갖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신발이 나와서 찾아가시고 1월 9일쯤에 매장에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오셔갖고 이제
장식 때문에 신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신발 한번 가지고 방문해 달라.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본사에 가야 있는 동안에 매장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직원한테 어저께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다 한 거다. 그래서 뭐 이거를 수선을 맡기로 왔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적이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수선을 맡겨야 되는 신발을 들고 이제 오셔서 저희한테 주고 가셨어야 되는데 신고 오셔서 이거를 신고 온 거를 벗어놓고 갈 테니 자기 신고 갈 수 있는 새 신발을 달라. 자동차도 아니고 대차도 못 다니고 세부죠. 이게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실소다 실소. 그 고객님이 이제 불만이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다음 날 매장에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고객님한테 전화를 먼저 드렸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좀 심한 요구를 하시면서 전화하지 마, 서면으로 얘기해. 도 다 서면으로 하는데 니네가 뭔데 전화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 서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우편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뭔데요? 고생 나 맨 끝에 머리 있는 겁나 것을 얘기하네 진짜. 전화 한 번만 더 야 X도 서면으로 하고 X도 서면으로 하는데 니가 뭔데 전화해 내가 알바생 비유까지 맞추고 내 돈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할 정도로 제가 실수를 한 건가?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들고 후회감이 되게 많이 들었죠. 저는 이제 저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좀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파손된 신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진상원도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진상들 확 급발진하고 나서 더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제 뭐 만난다고 하니까 그 만남을 네.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 야 오히려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상 짓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시장 같은 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진짜 백화점 거기가 보면 야 또 오히려 저기 뭐 저렇게 화려한 데서 저런 짓을 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그런 데서 오히려 보니까 요즘은 시장이라는 공간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라는 네. 그 주된 목적이 있는데 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장이나 백화점은 아, 대접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헛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게 있네. 아. 제가 예상외로 백화점을 자주 가거든요. 맞아. 옷 좋아해. 신발 좋아하시잖아요. 옷 좋아요. 사자 갔다 백화점 갔다.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이제 힐링하고 싶을 때 산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힐링을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백화점으로 나갔는데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접 물론 막 바란다거나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가면은 많은 분들이 아 산에서 어쩐 일로 이렇게 내려왔냐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게 즐거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다 떨고 뭐 이런 게 재밌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진상짓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오늘 이제 보시면 이수민 씨 네. 아 진짜 네. 다양해.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왜? 산으로 다시 가게 됐어. 다양해. 나 산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멧돼지 이런 거 있잖아.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아니 내가 왜 그 정도입니까? 이성을 잃으면 인간이 뭐야?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네. 행동을 하는 거잖아. 화가 나도. 근데 네. 이성을 잃으면 진짜 거의 네. 짐승급으로 야생이에요. 야생이야 진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맨날 보고 있어. 아 진짜 그 정도 위험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진짜로 그래요. 예. 자 여러 유형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자 진상은 진상 짓을 한다. 진상 짓을 한다. 저도 똥할 생각이세요? 그런 짓을 하니까 진상이죠. 그럼. 네. 네. 소리를 지른다. 뭐야? 내가 좀 뭐야? 갑자기 소리 질러. 뭐라나? 한국말이에요, 저거? 뭐? 뭐냐고. 아, 진짜. 아니, 왜 저러는 거죠?
나이가 뭐가 낫나 봐. 뭐라고? 화장품 테스트 중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산 것도 아니고. 어머? 아, 진짜.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저 산으로 갈게요. 우와. 아니, 뭐야. 이 국조이에도 묻어있는데. 먹였대. 먹였다고? 화장품 먹였다. 어. 아, 왜 욕을 하고 그러냐고. 와, 저거는 진짜 좀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장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건데. 아, 나 진짜. 사람한테 저렇게 항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뭐 처음에 뭐 말씀하실 때 뭐 멧돼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안 돼요. 근데 멧돼지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멧돼지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저렇게 머리채를 잡고 화장품을 뿌리고 저거 먹이기까지 한다고요. 아, 저건 진짜. 아유, 뭐 저 사람들 내가 보니까 뭐 우리가 항상 결과는 뻔해요. 분명히 이제 또 고소고발 당하고 해서 내가 봤을 때 형사 처벌을 받았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고. 또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풀어내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느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자신의 처지를 잊고 끝까지 당당하게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